1940년대 경성시대에서 예인을 꿈꾸는 기생 정소율과 그의 둘도 없는 친구 서연희, 시대의 최고의 작곡가 김윤우의 노래와 운명으로 얽힌 진한 이야기입니다. 이남용은 그 시대의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어요.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목걸이인 건 확실해요. 이남용 선생님이 그 시대 때 불렀던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봄아가씨라고 있어요. 실제로 1940년대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 시대상이었어요. 고증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재창조해서 소율이의 시점을 통해서 바라보는 배경과 미술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한복의 다양성에 추구된 한복의 시대라고 생각했고요.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한복이 아니고 레이스라든지 꽃무늬라든지 굉장히 프리즘이 넓습니다. 소율이 같은 경우는 정가를 부르기 때문에 한복을 차려입은 연우사들이 필요했던 거고, 윤우 같은 경우는 딱 정말 작곡가처럼 보이기 원했어요. 연희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시대의 가요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서 앞선 시대의 룩을 초이스를 한 거예요. 정가라는 노래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아주 매력적인 노래이구나라는 걸 저도 배우면서 알았어요. 약 4개월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가를 이해하고 그들만의 노래로 부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뒀어요. 퓨전만 들어가면 소율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율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아함과 교태와 당당함은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취미로 조금씩 피아노를 치긴 했었는데 캐릭터 준비하면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악보 받아서 혼자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아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3개월을 연습하셨고, 촬영 중에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그 장면을 한 번에 가자. 실제로 촬영장에서 연주한 그대로가 영화 속에 굉장한 연주입니다. 천우이가 부르는 느낌이 아닌 서연이가 부르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조선의 마음 1절을 제가 썼어요. 제가 제 감정으로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연희의 감정을 한번 많이 담아봐라. 연희의 마음과 배우로서의 천우희 씨가 담겨있는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악과 춤과 그때 시대적 배경이 좀 눈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고 진한 감동을 이 영화를 보고 느끼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노래들과 배우들의 열연이 또 빛나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극장에 와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